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아나타오 다스케루 3시간 여행 일본어. 얼더스테아르즈카라 오크리시마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역시 식당에서 주문하기 배우고 있는데요. 네. 메뉴판에 수많은 음식들이 있으나 이게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 조리법과 재료가 나와도요, 어떤 맛일지 상상하기 되게 힘들어요. 상상이 안 가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인가요?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네. 그냥 이게 뭐냐? 그쵸. 라고 물어볼 때도.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도. 우리가 시킨 음식이 나왔어. 나왔는데도. 이게 뭔지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도대체 뭐야, 이거? 뭐? 이거?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와 난데스까? 저것은 무엇인가요? 소레와 난데스까? 그것은 무엇인가요? 아레와 난데스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네요. 네. 아하.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와 난데스까? 그리고요. 소레와 난데스까? 그리고요. 아레와 난데스까? 그래요. 요 경우는 도레와 난데스카를 쓸 수가 없네요. 없네요. 야, 도레와 난데스카가 없다는 사실을. 네. 전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정말, 네. 정말 어떤 뭐랄까요? 소름 돋네요. 일찍 월장하시네요. 왜냐하면, 도레와가 무엇인데요. 그쵸. 난데스카는 뭐냐니까요. 그쵸. 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뭐가 되는. 뭐야? 그 성립 정말 안 하나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의문으로 쓸 수도 있지 않나? 뭐가 뭐야? 글쎄요. 이 말 자체는 우리말은 있긴 한데. 아, 그런 지금 말씀하신 표현 정도는 나니가 나니야. 뭐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니가 나니야. 이렇게. 야, 일본말은 뭔가 이게 이런 면이 있네요. 배울수록 매력이 있다. 재미있어요. 재미있네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그렇죠. 언어 유희 같은 면이 좀 느껴지죠? 뭐랄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나디아 선생님과 영어 방송할 때보단 네. 훨씬 재밌다. 그래요?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지의 세계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것도 있고 반면에 과거에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본어 해야겠는데 뭘부터 배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숫자를 외우자 하고 숫자를 외우다가 숫자가 어렵구나 해서 네. 숫자를 포기하면서 일본어를 같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방법은 미스테이크. 네. 실수. 이제 그만. 그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인 게요. 특히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는 이제 쉬운 표현들을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랄까 상상 도우미? 개념으로 우리 같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10, 20, 30, 40을 배우는 데는 상상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거 어디에 쓰겠어요? 그래요. 당장 그것만 그쵸. 알아서.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감정이 섞이지 않죠. 그래서 30이 슬퍼. 슬퍼. 30뭐 이렇게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연관이 없어.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중에요. 네. 게임 좋아하시다가 일본어 잘하시게 된 분 되게 많고요. 일본 드라마 좋아하시다가 일본어를 잘하시게 된 분 되게 많아요. 뭔가 재밌어야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재미있어야 뭔가 궁금해지고. 그리고 막 되는 거죠? 공부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것은 우리 그 경박한 영어 강의실의 컨셉인데요. 그게 쉽나요? 아,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래와 난데스까? 그래와 난데스까? 그래와 난데스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자, 고래와 소래와 아래와 난데스까? 난데스까? 까지 우리 쓸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이건 어떤 음식인가요? 고래와는 똑같네요. 고래와 돈나 타베모노 데스까? 고래와 どんな 食べ物 ですか? これは どんな 食べ物 ですか? これは どんな 食べ物 ですか? 네.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운 これは 난 ですか? 하고 뭐 표현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요거 우리 배우지 말죠. 그럴까요? 네. 넘어갈까요? 돈나가 어떤이다. 네. 좋네요. 네. 돈나가 어떤이다. 좋고. 돈나. 음식인가요? 다베모노 데스까? 네. 이렇게 하는데요. 야, 제가 지금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네.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고래와 どんな食べ物ですか는 어려워. 네. 그리고 고래와 なんですか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리고 가. 맞죠? 네. 여기까지는 합리적이야.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분명히 조금 있으면 돈나가 다시 나올 거예요. 나오죠.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좀 전에도 돈나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돈나 이거 뭐 돈나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아 이거 배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열리는 거야, 이 단어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배울 우리가 지금 한거 코리아 난데스까만 하지 외치게 다 싫어놨느냐. 그것도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조금 더 친절하게. 코레와 どんな食べ物ですか? 이 표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되돌아와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안 외우더라도 그냥 다섯 번만 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다섯 번 해본다고 외워지지 않거든. 안 외워지죠. 그러나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다시 나왔을 때 마음을 열 수 있다. 여러분이 저 문장을 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져지는 것으로.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래가 난다가 説明していただけますか? 설명이 説明が 설명인데 네. 説明して 설명해 라는 뜻이죠. 자, 무엇인지 난다가 무엇인지 난다가 이것이 무엇인지 고래가 난다가 고래가 난다가 고래가 난다가 What it is What it is. 예. 명사절이죠. 네. 명사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래가 난다까 説明していただけますか?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기초 배우는데 네. 명사절이 너무 어려운 거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이 무엇인지 난다까. 자, 그래서 모르겠다. 저기서 지금 핵심 단어는 説明입니다. 説明. 네, 説明. 그래서 우리 좋아 이 좋아하고 쉬운 표현 있었잖아요. 세치메 그다사이. 그다사이. 세치메 오네가이시마스. 그렇죠. 세치메 네. 오네가이시마스. 그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세치메. 세치메 그다사이. 세치메. 세치메. 세치메 시테 그다사이. 세치메 시테 그다사이. 세치메 시테 오네가이시마스. 세치메 그다사이 해도 되나요? 어, 됩니다. 아, 네.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네. 다음에 추천 또 나왔네요. 추천. 스이센. 그렇죠. 이 스이센이 처음에 나왔을 때 내가 마음을 못 열었거든요. 네. 이제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스이센 이거 딱 봤을 때 아, 나 이거 영원히 만나고 싶지 않다 했는데 또 추천 주세요. 스이센 시테 쿠다사이 하니까 마음이 와닿네요. 네. 네. 이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이센. 스이센의 친구가 될 거예요. 스이센. 스이센 시테 구다사이. 스이센 시테 구다사이. 스이센 시테 구다사이. 스이센 시테 구다사이.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스이센 시테 구다사이. 스이센 시테 오네가이시마스도 가능하겠죠. 스이센 시테 오네가이시마스 같은 말이니까요. 네. 자, 오늘의 특별 요리는 무엇인가요? 난리 났네요. 난리 났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난데스까 이거 알만하고요. 네. 요리는 요리와 아 이거 알만하고요. 자, 오늘의 오늘이 오늘은 교 하루가 뭐였더라? 하루 이치니치? 네, 이치니치. 매일이 마이니치. 마이니치. 하루는 이치니치. 네. 오늘은 교 오늘의 특별 요리와 난데스까? 자, 이 정도만 하고 가죠. 네. 이걸 외울 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네. 자, 인기 메뉴. 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ここの人気メニューは何ですか?ここの人気メニューは何ですか? ここの가 이곳이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예문은 당연히 이곳의 인기 메뉴일 테니까. 그렇죠. ここ가 이곳이라는 게 알려졌더라도 요 순간 외워지게 되겠네요. 네. ここの人気メニューは何ですか? 이곳의 인기 메뉴는 무엇인가요? ここの人気メニューは何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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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음식을 주문하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자네. 자네.